멀리 가셨어요? 아니요. 시청에 좀 다녀오셨다고요? 사장님, 어젯밤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. 알고 있습니다. 아침에 사장님 방에서 전화벨이 울려서 들어가 봤더니 소파에서 주무시더라고요. 아침에 많이 바빴나 봐요. 왜요? 집에 오실 줄 알았는데 사무실 직원을 보냈더라고요. 와셔츠 새 것 좀 보내달라고. 사실은 사장님 요새 기분이 좀 그러세요.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. 지난주엔 매일같이 술 드시고 늦게 들어가셨죠? 혹시 사장님 왜 그러시는지 짐작은 가세요? 옆에 제가 있어도 거의 말씀 안 하시고 혼자 드시는데요. 닷새 전인가? 취해서 애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. 뭐라고요? 애기가 스스로 탯줄을 목에 감았다고요. 스스로 탯줄을 감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병원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일로 예민해져 계신 건 분명해요. 체중 많이 늘게 하면 절대 안 돼요. 네. 네.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되죠? 예, 그러세요. 예, 다음 달 하겠습니다, 선생님. 예, 잘 가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아이고, 자자. 몸은 좀 어때요? 괜찮아요. 첫 아이를 그렇게 잃었으니 충격이 컸죠. 저보다 애기 아빠가 더. 아마 그랬을 거야. 저 애기가 태어나서 금방 죽었나요? 그런 건 왜 알려고? 궁금해서요. 잊어버려요.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. 아기가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는 건 왜 그런가요? 신랑한텐 얘기했을 텐데. 엄마한테 문제가 있어서인가요? 뭐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요. 산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아기가 견디다 못해 스스로 탯줄을 목에 감는 거지. 아마도 의사에게서 같은 얘기를 들었다면 수영은 지금 영선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영선에 대한 분노이며 배신감일 수도 있습니다. 수영에 대한 미안함과 아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영선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옵니다. 형님, 용복이 자 이상하지 않아요? 뭐가 이상해? 아니, 뭔 일로 와서 저녁까지 먹고 가요? 아유, 영복이가 남의 집에 왔어. 할머니, 이거 용돈 쓰세요. 용돈? 제 꿈이에요.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많이 드릴게요. 아이고, 고맙기도 하지. 할머니. 왜? 제가요, 아버지가 잃어놓은 재산 찾아서
옛날 송부잣집으로 다시 만들어 놓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할머니 그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. 아이고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. 자 할머니. 왜? 순임이요. 그려 그러지 않아도 궁금이었다. 가시방 어떻게 됐어? 집에 다시 들어왔어? 집으로는 안 왔고요.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. 어디 있는데? 다방이요. 다방? 오갈 데 없는 애잖아요. 우리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데는 다방밖에 없죠. 그쪽에서 일하던 애니까. 그럼 뱃속에도 난 어찌 되었어? 저한텐 지웠다고 했는데요. 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뱃속에 알을 넣고 다방 일을 한단 말이요? 네. 너 사람이 그러면 안 돼. 지새끼 뵌 여자한테 그러는 거 아니요. 할머니는 제가 그 집에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어쩌겠어. 책임져야지. 그런 기집애랑 살면 집안 꼴이 뭐가 돼요. 망신이잖아요. 그걸 아는 놈이 몸때기를 함부로 굴려? 남자들이 그래요 할머니. 아버지는 안 그러셨나? 재수 없이 그 기집애가 애를 베버리는 바람에 일이 꼬인 거죠. 네 애비는 애미가 너 가졌을 때 도망 안 갔어. 외려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할아버지한테 있는 속을 다 썩였지. 저도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. 아버지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엄만 뒤로 넘어가실까 봐 그랬죠. 하찮은 짐승도 새끼를 뱀은 함부로 안 하는 것이다. 저 그래서 결심했어요. 그 기집애 책임지기로. 그럼 데리고 살겠다고? 예. 근데 우리 엄마가 순임이 죽어라 미워해서요. 아마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. 알 수 없는 일이다. 동병상련이라고. 네 애미가 제일로 순임이 편 될 줄 알았는데. 저 할머니. 할머니가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줘요. 네? 죄송합니다. 형님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몇 시에 나갔다고? 3시쯤에요. 가끔 이렇게 당구장 비우니? 아니요. 어디 가면 꼭 간다고 말을 하죠. 혹시 니들 순임이 소식 알고 있니? 아는구나. 아, 아니요. 절대 모릅니다. 화산바닥 떠났다고 들었어요. 진짜야? 예! 네. 별일 없었지? 예. 퇴근 안 하세요? 왜? 댁에 일찍 들어가셨으면 했어요.